일단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진짜 제가 유열 선배님의 스케치북에 나갔었다가 작년에 나갔었는데 거기서 선배님이 음악하면서 소원이 뭐냐고 물었는데 제가 앨범 내는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진짜 이 자리가 제 소원 성취의 자리고 아까 노래하는데도 막 계속 살짝 뭐라 그러냐 눈물이 날것 같은 거죠. 예. 정말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. 정말 단시간에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는 바람에 이번 앨범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제피 형이랑도 이 소설 같은 곡 막 그대는 사치 같은 곡 이렇게 막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앨범을 이렇게 더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아예 없이 그냥 저희 둘이서 아직 우리 이제 식구들끼리 다 우리 이름 밑에 앨범을 남겼을 때 부끄럽지 않은 곡들로 한번 채워보자. 사람들의 공감을 살수 있는 곡들로 한번 채워보자 해서 열심히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희 앨범 나온 것들이 곡들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들어주시고 뭐 그게 뭐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뭐 이미 뭐 몇십 분은 들어주셨으니까 거기서 조금 위로를 얻어주시면은 일단 그랬다면은 정말 그 앨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목표는 성취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곡들이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네. 그리고 제 이름 밑에 이 앨범이 들어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.